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회개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 세상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는 이 글에 대한 우리 재단의 입장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성명서. 문화예술 분야 모 연구자가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박정희 키드의 낡은 세계관을 해체하라입니다. 제목부터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인 산업화의 주역들과 한강의 기적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중심 그룹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고자는 글 도입부에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화두로 끌어오면서 산업화 이후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의 정서적 흐름과 대학 학번들의 세대 특징을 언급하면서 7778 학번들은 대략 1958년에서 1960년생들로 소위 박정희 키드 1세대이며 국민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를 맞아야 했던 산업화 시대용 표준 국민의 거푸집에 맞춰 양산된 첫 결과물이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글 후반부에는 다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되풀이하면서 안타깝게도 21세기 한국인의 정체성은 박정희 키드들이 앞세운 신민족주의자 원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더 맹목적인 양태로 대몰림됐다.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역사적 동태로 파악하는 방식을 창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거푸집을 깨고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경각심을 느끼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데 이어 20년 뒤 한국 사회를 이끌 주역은 이민자 2세 등 비한국계 한국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 반갑부터 드러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배타적 세계관을 창출하는 정태적 정체성으론 퇴행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 키드들의 낡은 정체성과 세계관을 해체하고 정의할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글이며 혹세무민하는 개변적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류의 글을 흔히들 문화좌파의 전형적 확증편향적 역사관 시대관의 예시라고 사람들이 일컫지 않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글이 우리나라 메이저급 언론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는지 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 재단은 무엇보다도 박정희 키드들의 낡은 정체성과 세계관이라고 못 박은 기고자의 정체성과 세계관이야말로 21세기 미래지향적 글로벌 사회와는 동떨어진 시대 퇴행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고자가 21세기 한국인의 정체성은 박정희 키드들이 앞세운 신민족주의자 원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것은 더 맹목적 양태로 대몰림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거푸집을 깨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기고자가 역사의 주소지를 한참 잘못 찾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키드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김일성 키드를 넣어야 글의 문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소위 주사파와 운동권으로 대변되는 김일성 키드들이 21세기 글로벌 세상 속에서 주구장창 우리 민족끼리만 외쳐대면서 정체불명의 한반도 길을 앞세우며 외세 배격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반미와 반일을 선동해온 행태가 아직도 맹목적으로 대물림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 신민족주의요 배타적 세계관을 자아내는 퇴행적 정체성이요 지하세계에서 형성된 사악한 거푸집의 틀이요 정근대적 낡은 정체성과 세계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 정신은 5000년간 대물림되어 온 가난과 게으름과 의탈을 깨부수고 우리도 하면 된다,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희망과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으면서 이제껏 어떤 지도자도 감히 엄두를 못 낸 국가발전과 성장의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여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마침내 성공신화를 이뤄낸 불굴의 개척정신이요 무한 상상력을 토대로 한 역동적 사상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진보와 혁신의 최고 경지이며 이를 통해 한민족은 세계 문명사에 전무후무한 창발적 기적의 역사인 한강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감히 평가하고 있으며 이 정신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이기에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국민 정신이라 해야 할 것인 바 오히려 이를 하루빨리 타파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면 죽을 길을 살 길로 한참을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피고자가 표명한 국민교육 헌장은 비록 교육과 홍보의 방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신만큼은 선진국으로의 도약, 자유민주주의 수호, 분단을 넘어 자유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정신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면 안으로 자주독립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입하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함양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의 숭상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의 고향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 등으로 되어 있음을 모든 국민과 함께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른컨대 이러한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이 한국사회 대부분 국민들의 가슴속에 지배가치로 제대로 자리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국민소득 5만불, 6만불 시대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인은 누구인가와 관련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유시 말씀 중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인생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며 또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떳떳한 유언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